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2강입니다. 지난 1강은, 특별히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으셨죠? 이번 2강에서는 좀,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산림복지와 정책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또 우리가, 예, 이, 그,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물과 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누가 앉아 있네요, 거기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형용사가 있겠지만, 딱한 가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단어를 한번 읊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단어를 거기 물속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힘차게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요. 산림복지 소개에 관련 법률들 또 특히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산림복지 전문가 앞에서 말씀드린 치유 지도사 또 산림교육 전문가 이런 부분 자격증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하면서 이번 시간 할까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산림복지 여기에 그 이전에 복지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까요? 웰페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은 누가 책임져 주죠? 물론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사회나 국가가 어떤 기본적인 거는 보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복지는 뭘까요? 산림복지.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 문화 휴양 그리고 산림 치유 교육 이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증진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와 이 산림복지의 어떤 목적 자체는 어떻습니까? 같죠.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 지향적인 어떤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추구예요. 복지란 결국 행복이라고 이렇게 귀결 할수 있겠습니다. 복지란 행복이다. 그러면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산림복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할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앞에서 우리 다양한 어떤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숲이 조성이 되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부분, 사회행정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산림복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산림복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어때요? 익숙한 개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국민의 건강 증진을 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산림복지에 관한 어떤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계적인 그 복지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그 행복 추구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다른 얘기들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생의 주기별로 각각의 산림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숲태교, 유아숲체험, 산림교육, 레포츠, 산림치유, 수목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는요, 마지막 시간에 어떤 효과 분석에 대해서 나오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네. 산림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산림복지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지금 산림진흥원에 있는 공고된 사진인데요. 하늘숲 추모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횡성숲 채원이 있고 치유원이 있고 또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결국 우리 복지시설로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늘숲 추모원 같은 경우는 55헥타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추모원과 또그 휴양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 가서 이제 추모하면서 가족들끼리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적인 부분도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그 나무들, 특히 소나무, 전나무, 또 참나무 종류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주로 그 식생들을 둬서 이렇게 그 수목장을 할수 있게 어떤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숲 채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칠곡도 있고 뭐 장성도 있고 숲 채원이라는 공간은 특히 산림 교육을 중심으로 산림 교육과 산림 치유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치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원도 있고 산림교육도 할수 있고 휴양림 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시설 세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때 산림치유 단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립산림치유원은 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름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치유숲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앞으로 한 군데가 이 시설 규모에 한 군데 더 생기는데요. 지덕권이라 그래서 지리산과 덕유산 근방에 이런 단지 대단히 단그 산림 치유 단지가 지금 2021년도에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산림 복지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그 의료비 절감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또 행복 추구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이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특히 산림 치유 시설이 있어요. 치유숲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치유숲이 10개소 정도 있고요. 이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곳, 또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 중인 곳, 굉장히 지자체별로도 준비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곳입니다. 치유의 숲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하겠죠.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은 우리 정서적인 부분,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주로 그런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림교육센터는 청소년 중심으로 산림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숲길은 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어요. 레포츠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휴양림, 휴양림은 주로 그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요. 자연휴양림은. 네. 그래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야영장은 뭐 텐트도 칠수 있고 요즘에 그램핑장도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에 숲이 좋은 곳을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서 산림욕장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가족들 간에 와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고 숲속 도서관도 있어서 그런 차분하게 그런 교육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 학교숲은 주로 학교 내에 숲도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그런 학교숲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숲해설과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목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제공자 시설에 대한 유형들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치유숲, 유아숲 체험원, 교육센터,
특히 산림복지단지 위에 있는 어떤 산림 그 복지 시설이 한 세 군데 이상 포함돼 있으면은 산림복지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 숲해설과 숲길 등산 지도사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이런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규정 그 법률상 이렇게 몇 명씩 그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산림복지 제공하는 어떤 시설 유형입니다.